예를 들어서 지금의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문제, 러시아가 지금 어디를 침략했어?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부분 건데, 어쨌든 동부에서, 그리고 또 벨라루스에서,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그래서 KF를 지금 몰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국제 분쟁, 인터내셔널 컨플릭을 해결하는 방법이, 팔러틱스, 정치 측면에서, 아니면 에코노믹, 여기 뭐냐면은, 가스 수로관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체르노빌이 있어, 환경, 엔바이러먼트, 환경학 측면에서. 아니다, 이거는, 슬라브 민족의 문화적인 거, 민족적인 거, 칼처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야에서 특정 학문으로 해결하는 것이나 이 모든 학문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학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제학부야. 그러면은 국제학부는 국제법, 인터내셔널 파라틱스, 국제정치, 인터내셔널 이카노미, 국제경제, 비교문화, 그리고 또 뭐야, 환경,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연구를 해야지 복잡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학문의 분야를 뭐라 그랬지, 방금 전에? 디서플린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디서플린, 디서플리너리. Disciplinary approach.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데 어떤 특정 학문, 경제학 하나만 가지고 해결 못해. 문학 가지고 해결 못해. 환경만 가지고 해결 못해. 정치만 가지고 해결 못해. 법학만 가지고 해결 못해. 기술만 가지고 해결 못해.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 앞에 그래서 뭐다? Between, 뭐뭐 사이에 inter라는 말을 붙여. 그러면은 interdisciplinary approach. 여러 학문들이 한꺼번에 접근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학제적 접근이라 그래. 국가와 국가 사이를 뭐라 그래? 국제적 접근이라 그러잖아. 학문과 학문이 모여서 하는 거. 학제적 접근 또는 간학문, 학문 간, 간학문적 접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그래서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기준으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국제학부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